안녕하세요. 애터미를 만나 매일 꿈꾸는 삶을 살고 있는 애터미 좋더라 박종국입니다. 오늘 제가 만난 애터미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만나기 전에 많은 외국 노동자분들과 상가들을 오가며 애초기와 톱니를 하였습니다. 애초기와 톱니를 하다 보니 복된 몰초를 만나게 되어 8년간 500여 명의 벌초 고객을 확보하고 연간 1억이 넘는 소득을 확보하는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애초기 파편이 좌측 손등에 두 번씩이나 박힌 줄도 모르고 병원에서 수술하고 입원하여 누워있던 중에 지금의 스폰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박종국 사장님, 애터미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는데 함께 가보시죠. 저는 애터미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여하여 대학 졸업 후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강연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균형 잡힌 삶과 인생 시나리오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그동안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마치 운명인 양, 숙명인 양, 그렇지만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박한길 회장님은 강의에서 우리의 삶은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외치고 선포하고 인생 시나리오를 그리는 대로 달려가면 이루어지고 꿈꾸는 대로 살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세미나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도대체 애터미가 뭔데 나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 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애터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5일 동안 제가 잠을 자지 않고 애터미를 유튜브와 다른 채널을 통해서 모든 강의와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제가 알아본 애터미는 단순한 인터넷 쇼핑몰이었습니다. 쿠팡, 알리바바, 아마존과 같은 인터넷 쇼핑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쇼핑몰이 누구에게나 좋은 물건 싸게 팔면 소비자는 몰려온다는 네트워크 형식을 띈 그런 인터넷 쇼핑몰이었습니다. 이 인터넷 쇼핑몰 애터미가 10년 동안 전 세계로 향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과 모든 카카오톡 또 인스타그램 등을 살펴본 결과 많은 연예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회원을 확보하고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애터미가 시대의 대세구라는 것도 깨달았고, 내가 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겠구나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내가 왜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0년간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넘어오기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 후 온몸이 시름시름 앓고 몸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저는 교회에 나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저에게 아내와 자녀가 두 명이 생겼는데 이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1억 원 정도의 금전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는 그 말씀을 전하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면 하나님 뜻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이 기도가 정확히 들어졌다는 그런 판단이 제 마음에 생겼고, 그렇다면 누군가 나의 기도를 들어줬다면 나도 그분의 기도를 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복된 벌초를 어느 정도 소득이 생기기 시작하자 저를 위해 도와준 많은 외국 노동자분들에게 뭘로 보상할까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 바로 이 애터미구나. 이 애터미가 이들에게 내가 도울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난 이 애터미가 왜 많은 이들에게 이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회사와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는 유통회사입니다. 먼저 애터미의 회사를 알아보기 전에 애터미를 만든 박한길 회장님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길 회장님은 제가 만난 적은 없지만 저랑 인연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박한길 회장님이 imkorea.com이라는 그런 인터넷 쇼핑몰을 무모하게 차렸을 당시에 저는 PC방에서 그 imkorea.com 회원을 모집하는 일개 회원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모집하면 500원을 준다는 거기에 저는 욕심을 내고 쇼핑몰을 이용하지도 않을 아버지, 어머니, 친척, 친구, 형제들 모두를 가입시켜서 제가 5만 원 정도가 되는 그런 적립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원님, 이 돈이 5만 원이라는 적립금이 생겼는데 쇼핑을 하시겠습니까? 현금으로 돌려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돌려받은 돈으로 저는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박한길 회장님의 저와의 이런 인연이 있었는데 그 박한길 회장님은 imkorea.com을 너무 무모하게 너무 일찍 시기상조로 차린 결과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회사를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문을 닫고 시름시름 앓다 친구 의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말을 남기자, 아, 이제 하늘나라로 갈 준비를 하자 하면서 가기 전에 5명이라도 한번 내가 전도를 하고 가서 만나야 그분이한테 떳떳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 그동안 제조사에서 남긴 그 물건들을 가지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물건을 원가로 전하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또 만나서 제품 전하고 또 말씀 전하고 계속 이 생활을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몸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몸이 차츰 회복되자 뭔가를 해야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기 시작했는데, imkorea.com을 시작할 때쯤 같이 시작했던 알리바바나 아마존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그들하고 같은 그런 인터넷 쇼핑몰을 해봤자 승부가 없다. 그리고 판단하여 그 다음 모델이 뭘까를 생각하던 중에 애터미 시스템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 시스템을 연구한 결과물이 바로 지금 플랫폼 시대에 딱 맞는 플랫폼 비즈니스 애터미 쇼핑몰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박한길 회장님은 또한 번의 천운을 만나게 됩니다. 애터미 회사가 주력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해모임이 바로 그 천운의 대상입니다. 해모임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 8년간의 국책 프로젝트로 해서 개발된 제품인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근무하던 그 연구원분들이 방사능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자기 몸이 나중에 퇴직하고 망가지면 힘든 상황이 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근무하는 연구원분들이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50억을 지원해 줄 테니 본인들이 먹을 건강식품이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 50억을 가지고 무려 8년 동안 천궁, 단기,
백작약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연구한 결과 새로운 물질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8년간 연구 개발로 이룬 성과물을 가지고 스스로 먹어봤더니 정말 몸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 연구원들의 또 양심이 나라에서 준 세금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이 건강기능식품을 온 국민이 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한번 이 해모임이라는 건강보조식품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사람을 상대로 테스트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몸이 호전되는 반응을 일으켜서 개별 인증형 건강기능식품 1호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한국 원자력연구개발원장인 박원순 원장님과 박한길 회장님의 이 두 양심이 만나게 돼서 애터미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양심 있는 두 분의 이런 협작으로 시작한 애터미의 상품은 해모임과 또 하나의 걸작품 셀렉티브 6종 화장품이 있습니다. 셀렉티브 6종 화장품은 얼마 전에 세종대 왕상을 받은 트리플 크라운 상을 달성했습니다. 그 전에는 장영식상을 받았는데 장영식상을 받았을 때 저는 왜 화장품에 과학상을 주지? 이렇게 하고 사람들한테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는데 세종대 왕상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의 특허청에서 매년 특허 기술을 가지고 상을 주게 되는데요. 13만 건 정도의 특허 기술이 1년에 출연되게 됩니다. 이 13만 건의 특허 기술은 항공, 또 컴퓨터, 또 공학, 우주공학, 그리고 환경, 모든 이 과학기술을 망라해서 출원이 되게 되는데 이 13만 건의 특허기술 중에 당당하게 우리나라에서 1위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애터미 6종 이 화장품에 과학기술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과학기술은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 피부가 주름, 노화, 그리고 미백 이런 여러가지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스스로 찾아가서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피부를 10년 전으로 돌려주고 그리고 노화도 방지하면서 그리고 미백 효과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셀렉티브 6종 화장품이 한국 사람에게만 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인의 모두가 선호하는 게 바로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또 미백, 피부가 검은 분들도 하얘지길 원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셀렉티브 6종 화장품도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추구하는 그런 제품이고, 또 한 가지 애터미의 주력 상품인 이 칫솔이 있습니다. 이 칫솔을 만들기 위해서 박한길 회장님은 많은 백화점을 다니면서, 백화점에 있는 제품이 제일 좋은 제품이죠. 많은 백화점을 돌아다니면서 칫솔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발견한 칫솔이 바로 이 칫솔입니다. 이 칫솔의 백화점에서 판매 가격은 3,500원 정도 하는 칫솔이었는데요. 이 회사를 찾아가서 거래를 합니다. 제품 원가를 줄이고 모든 그런 공정들을 단일화 시켜가지고 990원으로 맞추자. 그래서 애터미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고 해서 이 칫솔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칫솔은 우리나라에서 이 친환경 칫솔이거든요. 플라스틱. 이제 연구해 보면 알겠지만 이 플라스틱 뭐가 친환경으로 되어 있어서 곰팡이나 세균이 발생되지 않는 칫솔입니다. 그리고 이 칫솔모 자체도 황금 코팅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칫솔모가 가늘고 탄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입 사이사이에 잘 닦이고, 그리고
황금 코팅이 있어서 세균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제 딸이 이 칫솔을 소개했더니 아빠, 황금이 코팅이 됐는데 어떻게 990원밖에 안 되죠? 이 어린아이의 질문을 통해서 제가 정말 이 제품에 정신이 녹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애터미가 추구하는 전략이 뭐냐? 애터미가 추구하는 전략은 정말 간단합니다. 애터미가 추구하는 전략은 정선상략, 정직한 게 바로 전략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제품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정말 쌉니다. 이 단순한 전략인 것 같은데요.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고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바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터미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 애터미의 제품, 대표적인 제품 세 가지를 가지고 알아봤는데 고객을 성공을 우선을 목표로 이 시작한 회사가 고객의 성공을 위해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제품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제품까지 만들었지만 어떻게 이 사업을 하는 소비자 단체에 보상을 할 것에 대한 이 마지막 보상 플랜이 바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모델이 됩니다. 이 보상 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은 사무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PC방에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컵라면을 먹어가면서 집중해서 보름 동안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보상 플랜은 정말 100년이 가도 변하지 않을 멋진 보상 플랜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이 보상 플랜, 마케팅 플랜이라고 그러죠. 이 마케팅 플랜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회원 가입비가 없고 또 월간 구매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원 가입을 하고 내가 필요한 제품을 사용만 해도 소득을 얻을 수 있고 또 이 만족한 제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또 이 제품이 너무 좋아서 한국이 좁다면 전 세계 지인들에게 추천하면 균등하게 분배되는 그런 마케팅 플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케팅 플랜은 단순한 규장 구조인데요. 우리가 시장에 물건을 팔 때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정말 기본적인 그런 마케팅 플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제품을 가지고 광고를 통해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제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너무 많은 제품 때문에 소비자들이 판단하기도 힘들어졌으며 어느 제품이 나한테 맞는지도 힘든 그런 사회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애터미는 그런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제대로 소비자의 니드를 만족시키고 또 소비를 제대로 된 소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마케팅 플랜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기를 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입비, UGB, 추천수다, 이 세 가지가 없습니다. 왜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애터미가 회사를 등록하고 시작할 때 네트워크 방식을 띄지 않으면 회사를 설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다단계 방식을 띈 그런 회사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의 모든 다단계 회사는 가입비가 있습니다. 이 가입비가 있어야만이 거기서 내가 가입을 했기 때문에 또 의무 조항으로 유지를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데려와서 가입을 시키고 가입비를 받아야 본인한테 소득이 발생되고, 그 가입한 사람이 또 물건을 사게 해야 나한테 그게 대한 마진을 먹기 때문에 물건을 유도하는, 사게 유도하는 그런 행위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은 이 모든 사항을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가입비, 유지비, 추천 수당을 받지 않더라도 그만큼 제품이 좋아서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입비, 유지비, 추천 수당이 없는데 왜 회사가 잘 될까요? 이 회사가 잘 되는 이유는 장점에 있습니다. 애터미 마케팅 플랜의 가장 큰 장점은 무한 단계입니다. 소위 말하는 다단계라는 것은 어느 단계까지는 얼마를 주고 어느 단계까지 가르면 끊고 하는 그런 제도였는데요. 애터미는 무한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은 무한 단계입니다. 그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여기에 담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무한단계의 힘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지구 끝까지 무한단계로 이어지는 이 애터미의 무한단계 이 시스템 때문에 지금 현재 정말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고 있고 전 세계로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무한단계 다음에 또 무슨 특징이 있느냐? 무한 누적입니다. 무한단계 플러스 무한 누적. 무한 누적도 무한 단계와 연관이 있는데요.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소비를 해도 위에 있는 첫 번째 사람이 포인트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 사람이 맨 아래 사람까지 다 포인트를 다 가져가느냐?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그 상한선, 그 포인트 외에는 더 보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라는 게 있고요. 저는 이 상한선을 깨닫는 순간 제가 산에서 외국 노동자분들과 애초기를 하다가 애초기를 내려놓고 허허허허 하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아, 나한테 이제 무한 자유의 시대가 온다는 말인가? 이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내가 10년만 고생하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나한테 돈이 돌아오는, 내가 노동의 삶을 은퇴하는 날이 정말 온다는 말인가 하면서 정말 감사의 그런 눈물을 흘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멋진 특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글로벌 원 시스템입니다. 글로벌 원 시스템이 뭐냐면 전 세계 어느 누구나 저의 회원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업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국경을 초월하여 중국 사람도 아래의 모든 한국 사람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회원으로 확보할 수 있고 모든 세계가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원 마켓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터미가 어떻게 회원들한테 보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법상 매출액, 회사 매출액의 35% 그리고 총 매출 PV의 70%를 회원들에게 돌려주도록 네트워크 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출액의 35%를 회원들한테 보상하는 이 플랜은 회사 나름대로 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가 왜 정의로운 보상 플랜이냐? 왜 애터미가 정의로운 보상 플랜이냐면 상박하후 아래 회원들에게 좀 더 유리하도록 만들고 위에 분들한테는 욕심을, 불리하지는 않는데요. 욕심을 이렇게 버리고 은퇴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정말 성공자의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5%를 균등하게, 누구에게 균등하게는 나눠질 수 없고, 각 단계별로 이렇게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보상은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판결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입비가 없고 유지비가 없고 하기 때문에 일단 회원가입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조트라입니다. 조트라. 조트라라는 이름으로 박종국인데요. 제 닉네임이 조트라입니다. 그래서 조트라라는 이름으로 제가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애터미는 가장 단순한 바이너리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좌측 시장과 우측 시장 이렇게 바이너리 구조를 택하고 있는데요. 둘만 나 잘 기르자 아시죠? 바이너리 구조가 가장 안정적인 구조이고 컴퓨터가 계산하기도 가장 좋습니다. 컴퓨터는 항상 이연산 법칙이거든요. 한 사람이 두 명만 가입할 수 있고 또 여기 있는 분도 딱두 명만 할수 있고 계속해서 두 명만 할수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가 계산하기가 아주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이 바이너리 방식이 구조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한단계 무한누적 까먹지 않으셨죠? 이 무한단계 무한누적으로 하다 보면 글로벌 원 시스템으로 해서 계속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각자에 따라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회원 가입을 해놓으면 위에 분들이 소비자를 달든 제가 달든 계속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 애터미 사업을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면서 제품을 먼저 써보기 시작하니까 위에 스폰서도 저 아이디를 통해서 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30만 PV가 달성되니까 위에 스폰서가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박종국 사장님 아이디로 사지 마시고 아랫분 아이디로 사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PV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30만 PV가 완성됐고 좌측과 우측이 30만, 30만이 맞다 보니까 저에게 6만 원 정도의 소득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업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쓰던 제품을 바꿔서 애터미 제품을 사용해 봤던 거고, 그리고 저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 회원 아이디도 쓰고 다른 회원도 사용하다 보니까 저에게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받았을 때는 6만 2천 원 정도 됐었는데, 저는 그 돈을 전부 교회에 헌금으로 내면서 천배 만배로 이 돈을 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문구를 쓰고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 그룹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PV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PV가 어느 시점에 다르면 70만 PV가 되고 70만 PV가 됩니다. PV는 소비자 그룹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엔카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엔카가 어떤 분은 신의 한 수라고 하는데 정말 절묘한 겁니다. 이 엔카는 살아 있습니다. 날마다 변동되는 건데요. 이 엔카는 뭐냐면 그날 수당을 받을 많은 사람들의 그 점수에 합해 총 매출액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다면 총 매출액이 많으면 엔카도 올라갈 거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엔카가 시대가 변하면 변한다는 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이 엔카를 통해서 그날 받을 수당이 결정되게 되는데 엔카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만큼 제품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소비가 되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70만 PV가 되면
저에게 30점을 부과하고 엔가를 4,000원으로 잡았을 때 12만원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만, 70만, 그리고 150만, 그리고 240만, 그리고 600만, 2천만 이렇게 해서 30만 PV, 70만, 150만, 250만, 600만, 2천만 PV 이렇게 되고 마지막 상한선이 바로 5천만 PV가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15점, 30점, 그리고 60점, 그리고 90점, 그리고 150점, 그리고 마지막에 250점 이렇게 해서 PV를 250점, 300점, 맨 마지막에 300점입니다. 300점.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던 PV가 30점에서 처음에 15점이죠. 15점에서 6만원을 받았고 30점은 12만원, 그 다음에 60점은 24만원, 90점은 36만원 이렇게 되는데 300점이면 120만원이죠. 그러면 상한선 5천만 PV가 되면 하루에 120만원을 소득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애터미가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에 발생되는 거에 PV를 구해서 그 PV를 합산해서 엔가로 곱해서 소비자에게 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왜 정의로운 보상 플랜이냐? 일단 여기서 상한선이 있다고 했죠. 5천만 PV, 5천만 PV가 마지막이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한 사업자는 현재 5억 PV가 넘는 사업자도 있는데요. 이도구 인페리얼이 강의 중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일할 필요도 없는데 여기 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5억 PV가 넘는데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들에게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분들의 포인트는 어디로 갔을까요? 5천만 PV 이상을 받았는데 5천만 PV 이상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처음에 시작한 분들은 이게 부족하거든요.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게 되는데 그 채워지는 부분이 바로 내려가서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후원수당인데요.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법상 35%를 회원들한테 돌려준다고 했는데 그 35%를 가지고 회원들한테 세 가지 수당을 주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후원수당을 PV에 44% 주고 그 다음에 직급수당에 20% 그 다음에 교육수당에 6%를 주는데요. 후원수당 44%는 총 매출액의 35% 중에 22%를 차지하고 있고 직급수당의 10%를 차지하게 됩니다. 후원수당에 많은 비중을 둔 이유는 바로 이게 소비자 마케팅이라는 것입니다. 제품을 소비를 하는 소비자 그룹을만 만들게 돼도 내가 소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직급수당은 나름대로 또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직급수당을 저희가 살펴보면 이 직급수당은 저희 직급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급은 제일 먼저 세일즈 마스터라는 직급이 있는데요. 이 세일즈 마스터는 그 기간에는 제가 제품을 사람들한테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터미 제품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알려야 되거든요. 저희가 제품을 꼭 제품만이 아니라 어떤 영화를 봤을 때 재밌으면 아, 이 영화 봤더니 정말 재밌으니까 한번 봐라. 또 어느 식당 가서 음식이 맛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음식 먹었더니 너무 맛있더라. 그리고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음식이 맛있다고 전하고 페이스북에 여기 맛집을 소개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는데 누가 돈을 주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애터미는 바로 그 전화는 그런 걸로 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의 회원에 등록하고
내가 이렇게 전하다 보면 어느 날 세일즈 마스터라는 직급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세일즈 마스터 직급에 도달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직급 보너스로 40만원에 45만원 정도의 또 소득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마스터, 또 샤론더즈 마스터, 그리고 스타 마스터, 그리고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 이렇게 7개의 직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제가 아는 지인에게 이 애터미 사업 정보를 전화로 집에 찾아갔는데 아드님이 옆에서 간단히 이렇게 들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 이 사업 정말 간단해요. 세일즈 마스터에서 임페리얼 마스터 최고 성공자까지 7단계인데 그냥 7단계 올라가면 끝나는 이 일이네요. 정말 간단하네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 사업은 정말 쉽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7단계의 직급에 10%를 부과하는데, 20%를 부과하는데요. 그 중에 10%는, 세일즈 마스터가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박한길 회장님이 이 네트워크 사업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장 힘들었을 때가 이 초기 사업할 때 힘들었거든요. 초기 사업자는 바로 이 세일즈 마스터, 여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세일즈 마스터 기간 동안 잘 견뎌내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고, 이 세일즈 마스터라는 이런 직급자들 또 소비자들 사업자들이 많아야만이 그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만이 위에도 안정되게 그 직급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그런 수당 구조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직급 수당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인이 사업을 원하시면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되고요. 이 직급이 달성될 때마다 회사에서 프로모션을 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모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회사에서 만든 제도인데 세일즈 마스터가 달성되게 되면 해모임과 더 페임과 또 이브닝 케어 세트를 선물로 제공하고요. 세일즈 마스터는 어떻게 보면 개업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애터미 제품을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나도 한번 세일즈 마스터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알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제품 써보니까 좋더라 하고 소개도 하고 그냥 써봐라 하고 하면서 내가 개업했으니 이왕이면 우리 마트를 이용해서 이 애터미 쇼핑몰을 이용해서 소비를 해달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일즈 마스터 다음에 무슨 직급이 있냐? 다이아몬드 마스터입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정말 단순합니다. 내가 세일즈 마스터를 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일즈 마스터를 가는 동안 아래 소비자 그룹이 생성되잖아요. 그 중에 너는 세일즈 마스터를 갔는데 나도 회원들이 어느 정도 좌측과 우측에 있으니까 나도 가봐야 되겠다. 알려달라 하면 내가 세일즈 마스터 갔던 경험 그대로 너도 사람들한테 개업식을 하면서 전해라 하고 이 그거를 알려주면 좌측과 우측에 자연스럽게 두 명의 세일즈 마스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회사에서는 다이아몬드 마스터라는 직급을 수여하고 100만원과 세일즈 마스터에 줬던 그 프로모션을 그대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마스터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갈 수 있는데 샤론노즈 마스터는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좀 배우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샤론노즈 마스터가 달성되면 회사에서는 200만원과 함께 해외여행, 동남아 쪽으로 3박 4일 해외여행을 보내줍니다. 아, 그동안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쉼을 통해서 더 높은 직급에 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가족들과 여행을 통해서 다음을 설계하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으로 회사에서 적당한 시기에 여행을 보내주게 되는데요. 그 여행과 함께 또 프로모션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직급이 바로 스타마스터입니다. 스타마스터를 달성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스타마스터 직급에 도달하게 되면 현금 1,000만원과 함께
직계가족 여행권 4매를 지급하게 됩니다. 직계가족 여행권 4매를 지급하게 되고, 그동안 가족분들이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이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지방도 가야 되고 집에 들어갈 시간도 없고 가족들한테 소홀하게 되는데, 이 가족들을 위해서 여행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녀오고, 그 다음 직급이 로얄 마스터, 그리고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가 있는데, 로얄 마스터 직급에 다다르게 되면 현금 5천만 원을 수여하고, 그리고 직가족 여행권 4명인데 이번에는 크루즈 여행을 가게 됩니다. 10박 11일. 아, 이제 어느 정도 리더스, 그러니까 성공자 클럽이라고 볼 수 있죠. 리더스 클럽에 입성한 그런 기념으로 여유를 가지면서, 이제 아빠가, 엄마가 이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성공자가 되었으니 자녀들한테 이 기쁨을 알리고 가족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스 클럽을 축하하면서 회사에서 그 위로의 여행을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크라운 마스터를 달성하게 되면 3억 원을 수여하고 똑같이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게 되고, 각 직급에 달성할 때마다 대형 승용차를 지급하게 되는데, 로얄 마스터는 중대형 승용차하고 대여 비용은 월 10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하고 있고, 크라운 마스터는 금액 한 6,400만원 정도 되는 대형 승용차를 지급하게 됩니다. 자, 임페리얼 마스터가 마지막 직급인데요. 임페리얼 마스터가 달성하게 되면 현금 10억원을 지게차로 떠드립니다. 이 지게차를 회장님이 이 회사를 처음에 설립하면서부터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280만원짜리 중고 카니발을 타고 다니시면서 여러분이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현금 15원과 함께 개인 비서를 주고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또 리무진급의 승용차를 제공하고 개인 비서까지 제공하겠습니다 하고 외쳤다고 하면서 혼자서 돈을 쉬고 있었답니다. 그때 5만원짜리가 없기 때문에 돈을 세다 보니까 15원이면 어마어마한 무게인데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아, 지게차로 떠서 이걸 드리자. 아, 정말 어마어마한 상상력입니다. 근데 지금 13명의 임페리얼 마스터가 탄생했습니다. 회장님이 외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제 소개를 간단히 했고, 애터미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그리고 애터미가 추구하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해모임과 최종 대왕상을 받은 앱솔루트 6종 화장품, 그리고 이 칫솔 990원의 신화, 이 칫솔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정의로운 마케팅 플랜,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일하는 만큼 받아갈 수 있고, 또 상한선으로 인해서 은퇴할 수 있는 이런 애터미의 마케팅 보상 플랜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남 보성이라는 시골에서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제 아내를 만났고, 그 만나기 전 저는 제 안에 새로운 그 힘이 생겼습니다. 바로 제가 신앙이라는 그게 생겼는데요. 그걸 통해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그냥 삶에, 주어진 삶에 제가 순응하면서 어떻게 보면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좋았고 제가 보기에도 만족하게 살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좋았지만 내 한편으로는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체성인데요. 제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시골에 살고 있었고, 시대가
비세속도로 변하고 있고 정부와 사회를 통해서 전 세계로 향하고 있는데 시골이라는 땅에서 외국 노동자들과 숙농하면서 그냥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애터미를 만나고 나서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중국에서 교통사고를 나고 시름시름 앓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쪽팔리니 다른 곳에 가서 병 간호를 해라. 중대 강공박까지 보내놨는데 여기 와서 농사 지으려고 왔느냐? 저는 아버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중대 강공박과를 나왔으니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하지 않을 것이면서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아주세요. 그렇지만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아무리 외국 노동자들을 많이 데리고 애초기와 톱니를 할지라도 중앙대 강공박까지 보내놨는데 우리 아들 너무 안타깝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셨을 겁니다. 사실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열심히 밤낮없이 일하면서 손가락이 잘리신도 모르고 일해서 번 그 등록금을 저에게 대학 학자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중앙대 관광공학과에서 배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대 리드룡 교수님으로부터 광고 홍보학을 제대로 할 사람이라면 성경책을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명의 이명천 교수님으로부터는 박종국이 일어나 이제 마지막 시간이다.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우리가 광고 홍보할 필요가 없다. 이 시대가 되면 광고 홍보의 홍수 시대가 와서 너나 나나 내 물건이 좋다, 내 쇼핑몰이 좋다, 다 이렇게 외치고 홍보가 너무 넘쳐나서 소비자가 스트레스를 받아 소비자들이 똘똘 뭉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 좋은 제품 나눠 쓰면서 그 안에서 소득을 분배하는 그런 사회가 올 것이다. 그렇지만 이거는 미리 학자가 예측했지 언제 온다고 볼 수는 없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는 순간 이 교수님의 마지막 한마디만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배운 그 마지막 한 말씀을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제가 이 배운 이 네트워크 어떻게 보면 애터미는 휴먼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신뢰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뭉쳐서 소비자 그룹을 전 세계로 만들어서 제품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네트워크 학문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를 통해서 저는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가장 즐겨했던 말이 같이 먹자, 같이 마시자, 같이 놀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의 호를 따서 제가 살고 있는 전남 포성 지역에 무료 급식소 네 곳을 만들 것이고 요양원 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홀로 쓸쓸히 지내고 돌아가시는 그런 노인분들 위로해주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교회 활동을 해보니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목회자분들인데 나름대로 다르겠지만 그래도 목회자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휴양소를 만들고 또 한 가지 제가 중국에서 받은 감명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쓸쓸히 살고 있는 많은 우리 조선족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심양에 후배 결혼식에 갔을 때 그곳에 계신 노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 분들과 자녀분들이 다 한국이나 대도시로 가버리고 우리만 남아있습니다. 저는 그 외침을 그때
들었는데 그 외침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한 휴양소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빨리 임페리얼에 대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애터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애터미는 정말 정직한 회사입니다.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그런 정책도 정직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마음도 정직합니다. 그런 정직한 마음이 통해서 지금 전 세계로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자가 나오고 있으며 그 애터미가 지금 한국에서 CCM 인증을 받았고 중국 산동성 정부에서 정부가 정책해야 될 회사로 애터미를 지목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애터미를 주목하고 있고 애터미를 통해서 세계가 함께 하자고 있는데 아직도 애터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면 기회는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하시는 여러분, 애터미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공평한 삶을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이고 도구입니다. 이 기회를 주저하지 마시고 애터미 알아보세요. 애터미 제품 싸고 좋으니까 써보세요. 이 써봐, 알아봐, 해봐 이 세 가지 말을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의 꿈도 키워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희망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애터미 좋더라 박종국입니다. 감사합니다.